네, 꿀벌이 사라지면 머지않아 인류도 멸종할 것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던 수십억 마리의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양봉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에서만 15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져 농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의 양봉농장. 농장 주인 전용훈 씨는 지난 1월 하순 꿀벌이 겨울을 잘 났는지 벌통을 열었다가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벌집을 짓는 나무인 소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급히 벌통 800개를 확인하니 600개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죽어 있으면 무슨 뭐 병이라고 이래 생각해서 냈는데 죽어 있는 벌도 없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그만 뭐 너무 궁금한 게라요. 벌면 이제 뭐 한 40년 됐지만도 뭐 저도 황당하지 뭐 이런 건 뭐 처음 느껴봤으니까. 변덕스런 날씨에 지난 2년간 양봉 농사가 흉작이었던 터라 충격은 더욱 큽니다. 답답하고 말고요. 말도 마지 뭐 답답한 거는. 그러다 농한데 가서 뭐 내 벌 이게 죽었다 뭐 사실 말도 마합니다. 창피해가지고. 피해는 전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양봉 농가가 가장 많은 경북은 7만여 개의 벌통이 피해를 봤습니다. 전남 전북 다음으로 피해가 큽니다. 30군 이상 사육 요거를 네. 꿀벌 농가로 보고요. 네. 축산 농가로 보고 그 50% 이상 농피해 농가를 해가지고 이제 965에 75,700군. 양봉협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달 초 사이 전국에서 41만 개의 벌통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 잡아 8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셈입니다. 변덕스런 날씨로 꿀 생산량 급감에 시달려온 양봉 농가들은 망연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꿀벌 집단 실종 사태는 올해 과일 농사에 2차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농자재 값에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에게 시련이 겹쳤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